예, PD수첩 코멘터리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양정원 PD 그리고 이세진 PD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특이하게 방송 마치고 이틀 만에 코멘터리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찍은 적은 없었거든요. 좀 쉬셨어요? 지금 그 조사하면서 알아봤던 그 자료들이 사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취재하면서도 했던 자료들 정리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아직 쉰다는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료 정리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자료 정리 중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마치더라도 계속해서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쉬는 거예요? 저는 쉬려고요. 양정원 PD는? 언제 쉴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템을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또 아이템 정해놓은 게 또 멀리 또 타지로 출장을 가야 되는 아이템이라가지고 아이템을 미리 정해놓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그럼 홀가분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네요. 방송을 마쳤어도 잘. 네, 아이템 자체가 또 워낙 무겁고 좀 저희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자체가 좀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는 다 모자이크를 처리했지만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게 자극적이고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양정원 PD가 모자이크를 좀 강하게 걸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모자이크 강하게 걸려도. 아예 모든 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션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봐야 되는데 저도 집에 가서 다시 봤거든요.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저희 집 TV가 이제 85인치거든요. 자랑하는 겁니까? 부유하다. 아니, 결혼할 때 그것만은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PD니까. 네, 네. 그래서 PD니까. 네. 그래서 뭐랄까 이게 좀 보기 힘든 거예요. 또 집에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 게스트 방송이라는 거를 이번 아이템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알거나 아니면은 좀 생소하게나마 들었거나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템을 하게 됐지?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이른바 말하는 법방 BJ를 하던 분이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유인을 해서 섭외를 해서 오게 하고 유사 성형위까지 하게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BJ까지 가게 된 이 모든 상황을 겪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이게 N번방이랑 다를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죠. 이세진 PD도 이제 직접 피해자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피해자들이 사실은 본인이 인터뷰하기를 꺼려하거나 피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인터뷰를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그분들이 그 방송에서 이제 노출되는 이제 일종의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선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피해자는 촬영 스튜디오에 왔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카메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그때 생각이 난다,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아, 이분이 용기를 낸 것과 별개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정말 크구나. 그래서 굉장히 인터뷰할 때에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BJ들을 만나시기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 좀 무서운 건 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만나서 들어봐야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이 방송을 하고 있으며 사실 유출된 영상에 본인 얼굴들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가 그런 부분은 궁금해서 이제 찾아가 봤고 물어봤죠. 그럼 무서웠어도 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은 이상 이 얘기를 전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과연 왜 그랬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감수를 한 거죠. 겁이 나지만. BJ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갈게요. 뭐 이번에 처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상들이 많이 유출됐다는 걸. 근데 뭐 유출이 된 걸 제가 유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좀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 드시는 건 없어요? 제가 왜 미안해요? 게스트 출연하는 일은 결국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방송 안 할 테니까 저 생활비 좀 지원해 주실래요? MBC에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좀 뻔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땠나요? 그 BJ들이 실제로 만남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하면서는. 들었을 때 말문이 막히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닌데 내가 왜 미안해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로 계속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MBC에서 생활비를 대줄 거냐. 본인도 영상에 나와서 본인도 피해자의 한 명이다. 그 말 들으니까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인 방송이 근데 이 정도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규모를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성인방송 플랫폼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성인 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후죽순을 되게 많아요. 예. 큰 게 작은 게 TV, TV 이렇게 한 세 군데를 가장 이제 성인 방송 플랫폼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 외에 플랫폼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찾아갔던 그 한 곳 같은 경우는 매일 한 300개 정도의 방이 열려요. 그 중에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른바 말하는 법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보통 시청자가 이제 풀방이라고 말하는 한 시청자가 이제 다 들어차는 게 맥시멈이 600명 정도거든요.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네. 정도고 보통 한 방마다 한 4, 500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12,000명이 네. 훌쩍 넘어가는 몇만 명 단위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700억인데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이제 380억이었어요. 매출액이 700억인데 38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거든요. 그쵸, 예. 방송에 나왔던 수익구조 보면 플랫폼이 보통 40%의 지분을 가져가고 예. 엔터나 이제 BJ한테 같이 주는 돈이 이제 60%라고 했잖아요. 예. 그 40%만 했을 때 한 700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규모가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그 한 플랫폼만 그러니까. 저희 댓글 중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알면서 따라간 거 아니냐, 결국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PD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고액 알바비를 주는 먹방이다, 술방이다 속여서 사실 데려가는데 그 고액 알바의 기준이 뭐 시간당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내가 옷을 벗고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그게 저장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알바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평생을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피해자들이 흔히 말하는 낚여서 간 거고 속여서 간 건데 일종의 피싱인데 그걸 너무 그 가해자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닌가. 피해자에게 계속 2차 가해를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를 검증하려는 시선이 오히려 2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댓글들을 보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고 근데 그 피해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했다면 그 시스템과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와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동의서 같은 데나 아니면은 BJ 계약 같은 것에도 불공정 계약의 조항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우주 씨가 5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약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돈은 500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엔터 측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지만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는 명목을 걸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받은 계약금은 100만 원. 만약 그녀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엔터 측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고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회사가 그 PJ에게 뭐 돈을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PJ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예정을 하고 있다는 예정을 한다거나 그런 균형이 전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회사한테만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불공정 계약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우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우주 씨 주장에 따르면 유출된 영상이 있었고 그 유출된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런 데 회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회사 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계약을 맺어라. 그런 어떤 반협박조에 이제 이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출연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서에는 법적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점이 네. 돼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득을 하는 과정과 실제로 나중에 문서로 남는 거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 여성들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계약서를 과연 몇 번이나 써봤겠어요. 네. 사실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고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 중 그리고 우주 씨를 포함한 그 많은 피해자들 누구도 동의서나 계약서를 쓸 때 그 문서에 대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뭐 안전해. 네가 계약만 지키면 넌 돈 받아갈 수 있어. 라는 달콤한 말로 우선은 서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명을 하게 하는 순간 이제 계약은 체결된 거니까
그 뒤에 조금 불합리한 행동들을 그 여성들이 참고 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연예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불공정 계약으로 임금을 거의 못 받기도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 몰리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바와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방송된 내용을 보면 개인 개인의 BJ의 문제가 아니라 엔터 그리고 이 플랫폼 이런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잘 설계된 그 환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게스트 섭외를 일단 엔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BJ들이 일일이 날리는 게 아니라 그 BJ의 계정을 활용해서 엔터에서 1000개고 2000개고 이렇게 무작위로 DM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가 거기에서 절대 이제 뭐 역할이 없다라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장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 유사 성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심한 어떤 행위를 해서 정지가 되더라도 절대 2주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의 또 제재가 있었던 적도 없고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 없다 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에요. BJ든 엔터든 플랫폼이든 게스트 방송 화면 내 술을 마셔서 게스트가 주먹으로 계속 등이랑 뭐 이런 부분을 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폭력적인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불법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요. 그럼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매일 열 몇 명이 되는 직원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00개나 되는 방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당시에 바로 정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건 송출이 다 된 다음에 그 BJ를 이용정지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송출은 다 된 다음인데 네. 광심위에서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BJ 개인에게만 이용정지나 뭐 이용해지 등의 어떤 시정을 요구하지 이 플랫폼 차원에서 어떤 규제가 나오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인터넷 성인 방송의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렇죠. 건 맞다. 근데 수사로 확인될 사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네. 속단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게 맞방이라고 해서 때린다고 해서 그게 약속된 뭐 영화 같은 건지 네. 약속된 플레이일 수 있죠. 실제 폭행인지 어떻게 하냐 이 대답을 그렇죠. 한 거군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두 분? 성인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방심위에서도 자체 모니터 요원들을 구성을 해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 방송도 조금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 자율 규제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외에 혹시 별도로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 하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 성인 방송의 관계자로 일했던 분께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 그 여성의 상체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막 거기에 오일을 바른대요 만지는 건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때리는 건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만지는 건 마사지로 볼 수 있는데 때리는 건 폭력적이라는 똑같은 그림을 두고도 그렇게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기준점을 명확히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뭐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당하거나 했을 때 반항을 하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이런 걸 했어야지 왜 혼자서 계속 막고 있었니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거나 하지 못했니라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송을 만들고 얘기한 데 있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음란물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말이 너무 하기 싫지만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피해를 누군가 당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공감의 눈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보면 양정은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아이템 때 또 만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